29. 탈보는 바사노 거리 르노와 메르세데스 벤츠 사이에 세워져 있었다. 메르세데스는 새 차였고 이탈리아 번호판에 붙어 있었다. 라비크는 차를 획 틀어 끄집어냈다. 너무 조바심이나 조심할 여지가 없었다. 탈보의 범퍼가 메르세데스 왼쪽 헛바지를 스쳐 긁힌 자국이 생겼다. 그는 개의치 않았고 곧장 오스만 대로를 향해 차를 몰았다. 그는 아주 빨리 달렸다. 차를 모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었다. 위장 속에 시멘트처럼 들러붙어 있는 실망을 들어주는 데는 최고였다. 새벽 4시였다. 얼마든지 오래도록 기다릴 참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회가 그 하찮은 에피소드를 벌써 오래전에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다시 파리로 돌아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모로소프는 셰라자드의 문 앞에 서 있었다. 라비크는 바로 다음 길모퉁이에 차를 채워놓고 되돌아왔다. 모로소프가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전화했다는 말 들었나? 아니, 무슨 말인가? 5분 전에 자네한테 전화를 했어. 안에 독일인 한 패거리가 앉아있네. 한 놈이 아무래도. 어디 말인가? 오케스트라 옆이네. 내 남자가 앉은 탁자는 그거 하나뿐이야. 입구에서 놈을 볼 수 있을 거야. 좋아. 입구 옆의 작은 탁자에 앉게 비워놓도록 했으니까. 좋아, 좋아, 보리스. 라비크는 문 입구에서 멈추었었다. 실내는 어두웠다. 스포트라이트는 무도장을 환하게 비추었다. 은빛 드레스를 입은 여가수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좁다란 원추형 불빛이 너무도 강해서 그 바깥쪽은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다. 라비크는 오케스트라 옆 탁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나 어른거리는 흰 불빛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입구 옆의 탁자에 앉았다. 웨이트가 보드카 한 조끼를 들고 왔다. 오케스트라는 질질 끌고 있었다. 달콤한 멜로디의 안개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갔다.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릴게. 여가수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라비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기를 기다렸다. 여가수는 오케스트라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집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이올린을 치켜들었다. 심벌제의 지긋하게 억눌린 듯한 음악 소리가 크게 울렸다. 두 번째 노래는 달빛 어린 예배당이었다. 라비크는 눈을 감았다. 지루한 기다림은 참기 어려웠다. 그는 노래가 끝나기 전에 다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졌다. 탁자 위 등불들이 밝아졌다. 처음 순간엔 희미한 윤광만 보였다. 너무 오래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가 얼굴을 들었다. 그러자 그 탁자가 곧장 눈에 들어왔다. 천천히 그는 몸을 뒤로 기댔다. 남자들 중 학회는 없었다. 그는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앉아있었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느껴졌다. 눈알이 아렸다. 크고 작은 통증이 파도처럼 교대로 찾아왔다. 음악 소리, 커졌다 작아졌다는 목소리들, 마지막하게 억제된 소음이 호텔 방에서의 정적과 새로운 실망 후에 그를 안개처럼 둘러쌌다. 거친 생각에 시달리고 기다리다 지쳐버린 뇌세포를 부드럽게 감싸는 최면 상태 혹은 잠의 만화경과도 같았다. 그러다가 불현듯 춤추는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희미한 불빛 속에서 조항의 모습이 보였다. 목마른 듯 드러내놓은 그녀의 얼굴은 뒤로 젖혀 있었고 머리는 사내의 어깨에 기대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한때나마 사랑했던 인간을 마주 대할 때처럼 낯선 느낌은 없었을 것이라고 그는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렇게 생각했다. 상상력과 그 대상을 연결하는 수수께끼 같은 탯줄이 끊어졌을지라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번쩍하고 번갯불이 빛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마치 유령과 같은 별에서 형광이 빛나듯이 말이다. 하지만 그 빛은 죽은 빛이었다. 잠시 일렁거리기는 했지만 더 이상 불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서로 간에 이제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았다. 그는 의자 등받이 쪽으로 머리를 기댔다. 10년 위에서의 약간의 친밀함, 여러 가지 달콤한 이름들을 가진 성의 암흑, 바다 위 별꽃, 사람들은 그것을 꺾고 싶어 했지만 바다 속으로 침몰했을 뿐이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잠들기 전에 나가야 했다. 웨이트를 불렀다. 계산하게. 계산하실 거 없는데요? 웨이트가 말했다. 왜? 아무것도 안 드셨습니다. 아, 그랬던가? 그렇지. 그는 웨이트에게 팁을 주고
밖으로 나왔다. 아니던가? 밖에서 모로소프가 물었다. 아니야, 그가 대답했다. 모로소프가 그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그만두겠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젠장, 멍청한 인디언 놀이야. 벌써 닷새를 기다렸어. 학회 놈은 내게 이틀 아니면 사흘 정도만 파리에 머문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놈은 지금쯤 이미 떠났을 거야. 여기 왔었더라도 말이야. 가서 잠을 좀 자게,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잘 수가 없어. 지금 프랭스드갈로 돌아가 트렁크를 가져오겠네. 방을 내주어야겠어. 좋아,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그럼 내일 낮에 거기서 만나지. 어디서 말인가? 프랭스드갈에서. 라비크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 물론이지. 어리석은 말이었어? 아니, 그렇지도 않아. 어리석은 말이 아닐지도. 내일 밤까지는 기다리게. 알았어, 그렇게 해보겠네. 잘 있게, 보리스. 잘 가게, 라비크. 라비크는 오시리스 앞을 지나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차를 세웠다. 앙테르나슈날의 자기 방으로 돌아갈 걸 생각하니 끔찍했다. 여기서 몇 시간 잘수 있을지도 몰라. 오늘은 월요일이라 유학으로서는 한가한 날이야. 문지기는 없었다. 손님은 거의 없을 것이다. 롤랑드가 문 가까이에 서서 널찍한 홀을 지켜보고 있었다. 거의 텅빈 홀에서 오르간 소리가 시끄럽게 울렸다. 오늘은 한가하군, 안 그래?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그래요. 저기 엉덩이 질긴 손님만 빼고요. 원숭이처럼 엉큼하면서도 2층엔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저런 타입이 있지요. 하고 싶긴 한데 겁이 나는 거예요. 누가 독일인 아니랄까 봐. 어머, 이제 돈을 낸것 같군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라비크는 무심결에 그 탁자 쪽을 보았다. 사내는 이쪽으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다. 여자 둘을 데리고 있었다. 그가 몸을 기울여 한 여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잡았을 때 라비크는 그 얼굴을 보았다. 학회였다. 롤랑더의 목소리가 소용돌이치며 울려왔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뒷걸음질을 쳐 자신은 그 탁자 모서리를 볼수 있고 저쪽에서는 자기를 볼수 없도록 문 옆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코냑 한잔 가져올까요? 롤랑더의 목소리가 마침내 소용돌이를 뚫고 들려왔다. 오르간의 쇳소리는 여전했고 아직도 어지러웠다. 횡격막에 경련이 일었다. 라비크는 손톱이 박힐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학회에게 들켜서는 안 돼. 그리고 내가 저놈을 알고 있다는 걸 롤랑드도 알면 안 돼. 안 마시겠어? 하고 말하는 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충분히 마셨거든. 독일 사람이라고 했지 않은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롤랑드가 어깨를 어슥했다. 내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같아 보여요. 저 사람은 여기 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좀안 마실래요? 됐어. 잠시 들르고 싶었을 뿐이야. 그는 롤랑드의 시선을 느끼고 마음을 억지로 가라앉혔다. 당신 파티가 언젠지 알고 싶어서? 하고 그가 말했다. 목요일이었던가 금요일이었던가? 목요일이에요, 라비크. 오실 거죠? 물론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목요일 6시에요? 알았어. 시간에 맞추어 올게. 알고 싶은 건 그거였어. 이젠 가야겠어. 안녕, 롤랑드. 안녕히 가세요, 라비크. 하얀 밤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윙윙거렸다. 이제 집들은 보이지 않았다. 도로의 등불이요, 창문들의 정글이었다. 갑자기 전쟁이라도 다시 터진 걸까? 텅빈 거리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정찰대, 자동차라는 은폐물, 적을 기다리며 붕붕거리는 엔진 소리. 나올 때 쏘아 죽일까? 라비크는 거리를 둘러보았다. 자동차 몇 대, 노란 불빛들, 고양이 한 쌍, 멀리 가로등 아래엔 경관인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서 있다. 이 차의 번호, 총격의 소음, 조금 전에 자기를 보았던 롤랑드, 모로소프의 목소리가 들렸다. 위험을 무릅쓰면 안 돼. 절대로 그럴 가치가 없어. 문지기도 없고 택시도 없다. 잘 됐어. 월요일 이 시간에 마차도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시트로엥 택시 한 대가 덜컹거리며 굴러와 문 앞에 섰다. 운전사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요란스럽게 하품을 했다. 라비크는 피부가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기다렸다. 차에서 내려 운전사에게 안에 아무도 없다고 말해줄 건지 말 건지 생각해 보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아니면 요금을 지불하고 모로소프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건 어떨까?
그는 종이 쪽지 한장 찢어내어 몇줄 적다가 찢어버리곤 다시 적었다. 모로소프들은 시에라자드에서 자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적고는 대충 서명을 했다. 택시는 기어를 넣고는 달려갔다. 그는 뚫어지게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가 쪽지를 쓰고 있는 동안 학회가 차에 탔는지도 몰랐다. 그는 서둘러 제1당 기어를 넣었다. 탈보는 택시 뒤를 쫓아서 재빨리 모퉁이를 돌았다. 뒤쪽 창문을 통해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학회는 한쪽 구석에 앉아 있을지도 몰랐다. 그는 천천히 택시를 따라잡았다. 차 안의 좌석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일단 뒤로 쳐졌다가 다시 앞으로 달려가 상대방 차와 맞닿을 정도로 바싹 달라붙었다. 운전사는 고개를 돌려 돌아보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봐, 멍청이, 왜 밀어붙이는 거야? 당신 차에 친구가 타고 있어서 그랬어. 주정뱅이. 하고 운전사가 마구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없는 거안 보여? 그 순간 라비크는 택시 미터기가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는 급하게 차를 돌려 미친 듯이 내달았다. 학회는 길 모퉁이에 서 있었다. 손을 흔들며 불렀다. 헤이, 택시! 라비크는 다가가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택시 아니요? 하고 학회가 물었다. 아닌데요? 하고 라비크는 창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이런? 하고 말했다. 학회가 그를 쳐다보았다. 실눈을 하고 째려보았다. 왜요? 아는 분 같은데요? 라비가 독일어로 말했다. 학회는 앞으로 몸을 구부렸다. 그의 얼굴에서 의아한 표정이 사라졌다. 이름, 이거 폰 호런입니다. 오라 마자스 폰 호런 씨. 물론 그렇지. 정말 우연이군요. 그동안 그런데 어디 계셨죠? 여기 파리요. 자, 어서 타십시오.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어요. 호텔을 바꾸셨나요? 아니요. 여전히 프랑스드 가려 있습니다. 라비크는 차 문을 열었다. 타십시오. 데려다 드리지요. 이 시각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아요. 학회는 발판에 한 발을 얹었다. 라비크는 자신의 숨소리를 느꼈다. 그는 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보았다. 프랑스드 갈 하고 학회가 말했다. 제 얘기를 그랬지요. 난 조르주 5세로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모르더라고요. 이제 알겠어. 프랑스 드갈이었죠? 물론 그두 곳을 착각했던 거요. 사용하던 수첩을 안 가지고 왔어요. 외우고 있는 줄로만 생각했지요. 라비크는 출입구 쪽을 주위에서 보았다. 누가 나오려면 아직 더 있어야 해. 여자애들은 우선 옷을 갈아입어야 하니까. 어쨌든 학회를 가능한 한 빨리 차에 태워야 해. 들어가려던 참이었나요? 학회가 느긋하게 물었다. 그럴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어요. 학회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코로 숨을 내쉬었다. 그렇더군요. 내가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이곳은 문을 닫았어요. 상관없어요. 안 그래도 거긴 좀 따분한 곳이죠. 어디 다른 데로 가시죠. 갑시다. 아직도 문을 연 곳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16급은 이제야 문을 열지요. 이런 곳은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집입니다. 그런가요? 내 생각으론 꽤 괜찮은 곳으로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훨씬 나은 집이 있어요. 이런 곳은 싸구려입니다. 라비크는 몇 차례 엑셀레이터를 가볍게 밟았다. 엔진은 부르릉거리다가 멈추었다. 그의 계산은 들어맞았다. 학회는 조심스럽게 그의 옆자리로 기어올랐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워요. 정말로. 라비크는 그의 앞으로 손을 뻗어 문을 닫았다. 저도 무척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집이더군요. 발가벗은 여자애들이 잔뜩 있어요. 경찰이 그런 걸 허가해 주다니. 대개는 병이 있겠지요, 안 그래요? 그럴 겁니다. 이런 데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라비크는 클러치를 밟았다. 절대로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하키는 여성용 끝을 입으로 물어 뜯었다. 임질에 걸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인 거고. 그렇죠? 하고 라비크는 말하고 학회에게 전기 라이트를 넘겨주었다. 어디로 가지요? 우선 메종 드랑데브로 가는 게 어떨까요? 사교계 귀부인들이 모험을 하러 오는 집이죠. 그래요? 진짜 사교계 부인들이란 말이요? 그럼요. 남편이 너무 늙었다든지, 남편한테 지겨워졌다든지, 남편이 돈을 잘못 버는 그런 여자들이죠. 하지만 어떻게 간단하진 않을 텐데 어떻게 해낼 수가 있을까요? 여자들은 한두 시간 들렀다 가지요.
칵테일이나 밤술 한 잔을 마시면서 말입니다. 어떤 여자들은 전화를 걸면 나오기도 하지요. 여기 몽마르트의 집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숲속에 있는 아주 멋진 집을 알고 있어요. 그 집 여주인은 공작 부인 같지요. 모든 게 품이 있고 은근하면서도 우아하지요. 라비크는 천천히 숨을 쉬며 느릿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마치 여행 안내자처럼 말하고 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더욱 냉정해지려고 계속 짓거렸다. 두 팔의 혈관들이 온통 벌떡거렸다. 그는 이것을 억누르려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꼭 잡았다. 방들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가구도 모두 진짜들이죠. 양탄자에다 오래된 고블랭 직조 벽걸이에다 포도주는 고급 중의 고급이고 서비스는 말할 나위도 없고 여자는 절대로 안심할 수 있지요. 하케는 여성년의 연기를 푸 하고 내뿜었다. 그러고는 라비크 쪽을 쳐다보았다. 말씀을 들으니 굉장하군요. 폰 호른씨.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절대로 비싸지 않아요. 하케는 끌끌거리며 좀 멋쩍은 듯이 웃었다. 비싸지 않다고 해도 그게 어느 정도인가가 문제지요. 외환이 몇 푼 없는 우리 독일 사람으로서는 말이죠. 라비크가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 집 여주인을 아주 잘 알아요. 내겐 함부로 못하지요. 우리를 특별 손님으로 대접해 줄 겁니다. 선생은 내 친구로 가는 거니까 돈을 받지도 않을 거고요. 팁 정도만 주시죠. 오시리스에서의 술 한 병 값도 안 될 정도로 말입니다. 얼마입니까? 곧 아시게 될 겁니다. 하케는 자리를 고쳐 앉았다. 저런 정말 대단하군요. 그는 라비크를 향해 피죽이 웃었다. 당신은 정말 전문가시군요. 그 여성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셨나 보군요. 라비크는 그를 유심히 똑바로 눈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런 집들은 이따금 경찰 당국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살짝 공갈을 치는 겁니다. 제 말 뜻을 아실 테죠? 알다마다요. 하고 학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은 이곳에서 그 정도로 영향력이 크시군요. 대단치는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몇 친구들을 알지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그걸 잘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언제 그 문제에 대해 상의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파리에는 얼마나 계실 겁니까? 학회가 큰 소리로 웃었다. 어찌된 일인지 제가 꼭 떠나려고 할 때만 본 호런 씨를 만나게 되는군요. 저는 오늘 아침 7시 반에 떠납니다. 그는 차에 달린 시계를 보았다. 이제 2시간 반 남았군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지요. 그 시간까지는 북부역에 가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문제 없습니다. 그 전에 호텔에 들러야 하나요? 아니요. 트렁크는 벌써 역에 가 있습니다. 호텔은 어제 오후에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루치 방값을 절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외환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웃었다. 라비크는 자기도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일이 이렇게 되다니.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겹치다니. 시원한 바람을 쐬자 학회는 술기운이 본격적으로 돌았다. 목소리는 느려지고 혀가 무거워졌다. 그는 자세를 고쳐 앉더니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아래턱은 축 처지고 두 눈은 감겼다. 차는 숲속 고요한 어둠 속으로 방향을 틀어 들어갔다. 헤드라이트는 소리 없는 유령처럼 차를 앞서 날아가면서 어둠으로부터 망령과도 같은 나무들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다. 아카시아 향기가 열린 창을 통해 밀려 들어왔다.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타이어 소리는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처럼 부드럽게 계속되었다. 엔진 소리는 축축한 밤 공기 속에서 친숙하게 깊고 나지막하게 윙윙거렸다. 작은 못이 어렴풋하게 반짝거리고 버드나무의 실루엣은 너도 밤나무보다 환하게 보였다. 진주 모처럼 흐릿한 빛의 이슬로 뒤덮인 풀밭, 루트 드 마드리드, 루트 드 라프루트 생장, 루트 드 두이, 잠든 집, 물이 풍기는 냄새, 센강. 라비크는 센로를 따라 차를 달렸다. 달빛이 비치는 강 위에는 그룹배 두 척이 서로 거리를 유지한 채 시커먼 모습으로 떠 있었다. 더 먼 쪽 배 위에서 개가 짖었다. 물을 건너 목소리를 들려왔다. 더 가까운 곳에 있는 그룹배의 앞쪽 갑판엔 불이 켜져 있었다. 라비크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학회가 깨어나지 않도록 같은 속도로 생강을 끼고 달렸다. 처음에는 거기서 세울 생각이었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그룹배들이 강변에서 너무 가까이 있었다.
그는 펨 거리로 꺾어들어 강으로부터 멀어졌고 롱샹 거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대로 계속해서 렘 마르그리트 거리 끝까지 갔다가 다시 더 좁은 길로 돌아 들어갔다. 학계 쪽을 보니 그는 두 눈을 뜨고 있었다. 학계가 그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두 눈은 계기판에서 반사된 어렴풋한 불빛에 푸른 유리구슬처럼 빛났다. 라비크에겐 번개불처럼 느껴졌다. 깨셨습니까? 하고 라비크가 물었다. 학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라비크를 쳐다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눈조차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지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볼로뉴 숲입니다. 카스카드 레스토랑 근처죠? 도대체 얼마나 달렸죠? 10분 정도. 더 길었어요. 설마요? 잠들기 전에 시계를 보았어요. 벌써 30분 이상 달리고 있는 거요? 그래요?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그렇게 오래 달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학계는 두 눈을 라비크에게서 떼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죠? 메종 드랑데브로요. 학계가 몸을 움직였다. 돌아갑시다. 지금요? 그래요. 그는 더 이상 취해 있지 않았다. 말짱하게 깨어 있었다. 얼굴 표정이 달라져 있었다. 명랑하고 사람 좋은 모습은 사라졌다. 라비크는 이제 비로소 이전에 알던 얼굴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다. 게슈타포의 그 무시무시한 방에서 영원히 그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던 그 얼굴이었다. 그러자 그동안 계속해서 느꼈던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을 죽이려 한다는 혼란스러운 마음과 느낌이 갑자기 없어졌다. 자기가 차에 태우고 있는 저 사람은 붉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한 사람의 호인일 뿐이었다. 그 사내의 얼굴에서 이유를 찾아보았지만 허사였다. 머릿속에 그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긴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도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그 눈은 이전에 딴말마의 고통으로 실신했다가 깨어났을 때 눈앞에서 보았던 바로 그 눈이었다. 바로 그 차가운 눈, 바로 그 냉정하고 나지막하고 집요한 목소리였다. 그 무엇인가가 라비크의 마음속에서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마치 전류의 양극이 바뀌는 것 같았다. 긴장 상태는 여전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망설이고 예민하게 이랬다 저랬다 변하던 마음은 이제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래 흐름으로 통일되었다. 그 목표를 제외하고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몇 년의 세월은 허물어져 재가 되었고 잿빛 벽으로 둘러싸인 방이 다시 거기에 있었다. 깥도 없는 흰색 전등, 피비린내, 혁대, 땀, 고통과 불안이 다시 찾아왔다. 무엇 때문에요? 돌아가야 해요. 사람들이 호텔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짐은 벌써 여기에 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긴 해요. 하지만 아직 할 일이 있어요. 깜쪽같이 잊어서 돌아갑시다. 알겠습니다. 라비크는 지난주에 이 숲속으로 10번도 넘게 차를 몰았던 것이다. 밤에도 낮에도. 그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다. 몇 분만 더 가는 거다. 그는 왼편으로 돌아 좁은 길로 들어섰다.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낮에도 햇빛이 스며들지 않을 정도로 나무들이 늘어선 곳에서 풍겨오는 묵직한 냄새, 더욱 짙은 어둠, 훨씬 더 밝아진 헤드라이트 불빛. 라비크는 학계의 왼손이 문짝에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멀어지는 것을 거울로 보았다. 우측 운전석. 절호의 기회다. 이 탈보의 운전석은 우측이 아닌가? 커버를 틀며 왼손으로 핸들을 잡았고 회전하는 동안 몸이 흔들린 채 하면서 직선도로로 나서자마자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차가 앞쪽으로 튀어나갔고 라비크는 몇초후 있는 힘을 다해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는 덜컹하며 멈추어 섰다. 브레이크는 끼익 소리를 냈다. 라비크는 한쪽 발은 엑셀레이터 위에 놓고 다른 발은 바닥을 디딘 채 균형을 잡았다. 발을 디딜 곳도 없었고 갑작스런 충격도 예상치 못했던 학계의 상반신은 앞쪽으로 튕겨나갔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낼 겨를도 없이 이마는 앞창의 계기판 모서리에 부딪혔다. 그와 동시에 라비크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묵직한 스패너를 끄집어내어 바로 해골 아래쪽 목덜미를 내리쳤다. 학계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오른쪽 어깨 때문에 쓰러지지는 않았다. 어깨가 계기판을 짓누른 상태로 몸이 지탱되었다. 라비크는 곧바로 다시 차를 몰았다. 좁은 길을 가로질러 갔고 헤드라이트를 가렸다. 계속해서 차를 몰며 브레이크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는지 기다려 보았다.
누군가가 다가오면 학계를 끄집어내려 숯불 속에 감춰버리려고 했다. 마침내 교차로에서 차를 멈추고 헤드라이트와 엔진을 껐다. 그리고 차에서 훌쩍 뛰어내려 엔진 뚜껑을 연 다음 학회가 있는 쪽 문을 열고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온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미리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회를 숲을 속으로 끌어다 놓고 엔진이 고장 난척할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있었다. 정적은 마치 소음과도 같았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정적이 오히려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다. 라비크는 고통을 느낄 정도로 두 손을 꽉 쥐었다. 그의 귀 속에서 윙윙거리는 것이 자신의 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깊이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었다. 윙윙거리던 소음은 이제 쏴쏴거리는 소리로 변했다. 그 쏴쏴거리는 소리를 뚫고 째지는 소리가 들려왔으며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라비크는 온 힘을 다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째지는 소리는 더욱 커졌고 금속성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귀뚜라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좔좔거리는 소리가 그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앞쪽으로 비스듬히 펼쳐진 좁다란 풀밭에서 아침에 깨어난 귀뚜라미들이 울고 있을 따름이었다. 풀밭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다. 라비크는 엔진 뚜껑을 닫았다. 절호의 기회다. 너무 밝기 전에 끝내버리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장소가 적당치 않았다. 숲속에는 좋은 장소가 없었다. 생강을 택하기에는 너무 밝았다. 이렇게 늦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긁고 핥히는 소리, 그리고 신음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학회의 한쪽 손이 열린 문 밖으로 기어나와 발판을 긁고 있었다. 라비크는 자기가 아직도 스패너를 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학회의 상의 옷깃을 움켜쥐고 끄집어내 머리통이 나오자 목덜미를 두 차례 내리쳤다. 신음 소리는 멎었다. 무언가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났다. 라비크는 멈추어 섰다. 권총이 좌석에서 발판으로 떨어져 있었다. 차가 멈추어 서기 전에 학회가 쥐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라비크는 그것을 차 속으로 도로 던져 넣었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귀뚜라미 소리, 풀밭, 밝아져서 뒤로 멀어진 하늘, 곧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비크는 차 문을 열고 학회를 끌어내렸고, 앞좌석을 뒤로 젖혀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의 바닥에 학회를 밀어 넣으려고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공간이 너무 좁았다. 그는 차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고는 신속하게 안에 들었던 것을 끄집어냈다. 그러고는 학회를 다시 끌어내려 차 뒤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학회는 아직 죽지 않았고 엄청나게 무거웠다. 라비크 얼굴에서 진땀이 줄줄 흘렀다. 간신히 학회의 몸통을 트렁크 속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다. 마치 무릎을 구부린 태아처럼 만들어서 억지로 구겨 넣었다. 그는 연장과 삽과 잭을 길가에서 주워 올려 차 앞좌석 쪽에 넣었다. 바로 옆을 나무들 중 하나 위에서 새한 마리가 울기 시작했다.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요란하게 들렸던 것이다. 풀밭을 보았다. 날은 한층 더 밝아졌다.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는 차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 덮개를 반쯤 열었다. 왼쪽 발을 뒤쪽 범퍼에다 올려놓고 무릎으로 덮개를 받쳐 트렁크가 반쯤 열린 상태에서 두 손을 그 안에 밀어 넣을 수 있게 해놓았다. 누군가가 오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무슨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언제라도 덮개를 닫을 수도 있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고 우선 학회를 제대로 죽여야 했다. 머리는 오른쪽 한 구석에 있었다. 머리가 눈에 띄었다. 목은 부드러웠고 맥은 아직 뛰고 있었다. 그는 두 손으로 학회의 목을 꽉 쥐고는 힘껏 눌렀다. 영혼이 계속되는 듯 싶었다. 머리가 약간 꿈틀했다. 아주 잠시였다. 몸통은 쭉 뻗으려고 했다. 입고 있는 옷이 걸리적거리는 듯 했다. 입이 벌어졌다. 새는 다시 날카로운 소리로 지적이었다. 혀가 튀어나왔다. 두껍고 누런 설태가 끼어 있었다. 갑작스럽게 학회는 한쪽 눈을 번쩍 떴다. 눈알이 튀어나왔고 다시 빛과 시력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불려나와 라비크에게 달려들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 몸통은 축 처져버렸다. 라비크는 한참 더 목을 졸랐다. 이제 모든 게 끝이었다. 덮개가 덜컹하고 다쳤다. 라비크는 몇 걸음 걸어갔다.
그제야 무릎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나무에 기대어 구역질을 했다. 위장이 잡아 뜯기는 듯 했다. 구토를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얼굴을 들자 한 사내가 풀밭을 건너오는 게 보였다. 사내가 그를 건너다 보았고 라비크는 그대로 가만히 서 있었다. 사내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느릿느릿 아무렇게나 걸어왔다. 정원사나 노동자 옷차림이었다. 그는 라비크 쪽을 쳐다보았다. 라비크는 퇴하고 침을 뱉고는 담뱃갑을 끄집어냈다. 한 대를 피워물곤 연기를 들이마셨다. 연기는 톡쏘았고 목이 탔다. 사내는 길을 건너갔다. 사내는 라비크가 토한 자리를 쳐다보았고 그러면서 차와 라비크를 번갈아 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비크는 사내의 얼굴에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사내는 느릿느릿 십자로를 건너 사라졌다. 라비크는 몇초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그리고 트렁크 뚜껑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다. 숲속에선 이제 할 일이 없었다. 너무 화냈다. 생제르맹까지 가야 했다. 그곳 숲은 라비크가 잘 알았다. 30. 반 시간 후 그는 작은 여관 앞에 차를 세웠다. 너무도 배가 고파 머리가 멍했다. 그는 건물 앞에 주차를 했다. 그곳엔 탁자 두 개와 의자가 몇개 있었다. 그는 커피와 브리오슈를 주문하고는 손을 씻으러 갔다. 세면실에서는 악취가 났다. 그는 유리컵을 하나 달라고 해서 입을 씻어냈다. 그러고는 손을 씻고 돌아왔다. 아침 식사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커피는 세상 어느 곳의 커피처럼 냄새를 풍겼다. 제비들은 지붕 위를 날았고 태양은 최초의 황금빛 고블랭 직조 양탄자를 집집마다 벽에 걸어놓았고 사람들은 일터로 나갔다. 술집에서 흔히 보이는 구슬로 엮은 발 안쪽에서 한 하녀가 치마를 걷어붙인 채 타일 바닥을 문질렀다. 라비크가 오랫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평화스러운 아침이었다. 그는 뜨거운 커피를 들이켰다. 하지만 식사할 엄두는 나지 않았다.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손을 보았다. 어리석은 일이야, 제기랄. 강박관념 같은 데 사로잡히다니. 나는 먹어야 해. 그는 커피를 또한잔 마셨다. 담뱃갑에서 한 대를 또 뽑아서 손으로 건드린 쪽이 입에 닿지 않도록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우선은 저놈을 완전히 처리해야 해. 그렇게 결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했다. 암석대, 나비들, 들판 위의 태양, 자동차 차창에 비친 태양, 차 지붕에 비친 태양, 학회가 누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 채 죽어서 누워있는 트렁크의 번쩍이는 금속 위로 비치는 태양. 좀 다른 방법으로 죽일 걸 그랬어? 다른 방법으로. 학회, 니 놈은 날 알겠나?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바로 눈앞에 시뻘건 얼굴이 나타났다. 아니, 내가 어떻게 알겠나? 당신은 누군가? 이전에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있지. 언제 말인가? 서로 말을 놓고 지냈던가? 사관학교에선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단 말이지? 학회. 사관학교가 아니라 그후 이야기야. 그 후라고?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외국에서 살았지 않나? 나는 독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다고. 다만 지난 2년 동안 여기 파리로 오게 되었던 거지. 아마도 신나게 술을 퍼마신 적이라도 틀렸어. 같이 마신 적 없어. 그리고 여기서가 아니야. 독일에서였어. 학회. 울타리, 철길, 장미와 협죽도와 해바라기가 빽빽하게 피어 있는 자그마한 정원. 기다림. 끝없는 아침 속을 칙칙폭폭 달리는 외롭고 시커먼 열차. 자동차 앞 유리에 비친 두 눈은 살아있다. 그 눈은 트렁크 속에서 악요처럼 끈적끈적해지고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흙먼지로 뒤덮이고 있다. 독일에서라고? 아, 그렇군. 아마도 당 대회 때였겠지? 뉘른베르크 말이야? 기억이 나는 것 같다. 뉘른베르크 호프였던가? 아니야, 학회. 라비크는 앞 유리창을 향해 천천히 말했다. 지난 세월의 검은 파도가 다시 닥쳐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뉘른베르크가 아니라 베를린이었어? 베를린이라고? 반사광 때문에 마구 흔들거리는 얼굴 모습은 유쾌한 듯 조바심을 내는 듯 했다. 자, 그만하고 이젠 사실대로 밝혀. 그렇게 숨기지 말고 나를 애태우며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야. 어디서였지? 대지에서 솟아오른 물길은 이제 팔 있는 데까지 와닿았다. 고문이라고 하게. 그래, 바로 그거였어. 고문 말이야. 애매하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인 웃음. 농담하지 말게, 이 사람아. 고문이어서 하게.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나? 더 애매하고 더 조심스러우면서도 위협적인 웃음. 내가 어떻게 알겠나? 난 수천 명의 인간을 보았어. 모든 사람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다고. 자네가 게슈타포를 염두에 둔 거라면 말이야? 그래, 학회. 바로 게슈타포야? 어깨를 으쓱하군. 경계의 눈초리를 한다. 자네가 거기서 신문 받았다는 말이군. 그래, 내가 기억나는가? 학회는 다시 어깨를 으쓱한다. 어떻게 기억하겠어? 우리는 몇천 명을 신문했는데. 신문이라고? 기절할 때까지 고문하고 두들겨 맞아 콩팥은 짓뭉개지고 뼈는 깨지고 자루처럼 지하실에 내동댕이 쳐졌다가 다시 끌려나와 얼굴은 찢어지고 불알은 으깨졌는데 그걸 자네는 신문이라 부르는가? 비명조차 지를 수 없게 된 인간의 소름 끼치는 신음, 그걸 신문이라 부르는가? 실신과 실신 사이에서의 가련한 흐느낌, 배를 걷어차고 고무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 네 놈은 그런 것들을 뻔뻔스럽게 신문이라고 부르는가? 라비 그는 앞 유리창 안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얼굴을 노려보았다. 창 위로 보리와 양귀비와 들장미가 있는 풍경이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갔다. 그는 안쪽을 노려보았다. 입술이 움직거렸다.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나 해야 했던 말을 모두 쏟아놓았다. 손을 가만둬. 안 그러면 쏴 죽인다. 네 놈은 키 작은 막스 로젠베르그를 기억하겠지? 그 친구는 갈기갈기 찢긴 몸으로 지하실에서 내 옆에 쓰러져 있었지. 그 친구는 다시는 신문 받지 않으려고 시멘트 벽에다 머리를 부딪혀 부셔버리려고 했지. 신문이라고 무엇 때문에? 민주주의자였기 때문이었어. 그리고 빌만을 기억할 테지. 그 친구는 니놈이 2시간 신문을 한후 피오줌을 쌌고 이는 다 없어지고 눈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 그래, 그 친구는 왜 신문을 받은 건가? 그 친구는 가톨릭 신자였고 니놈의 총통이 새로운 구세주라는 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그래, 리젠펠트는 기억하는가? 머리와 등짝이 생고기 덩어리처럼 짓뭉개져 우리한테 혈관을 물어 뜯어달라고 했지. 니놈한테서 신문을 받고 난후 이가 다 빠져 자기는 물어 뜯을 수 없었으니 말이야. 신문이라고? 무엇 때문에? 전쟁을 반대했고 문화는 폭탄이나 화염 방사기를 통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다는 걸 믿지 않은 탓이지. 신문이라고? 몇천 명의 인간을 신문했다고 그랬지. 손을 가만둬, 이 돼지 새끼. 이제 마침내 네놈을 붙잡았다. 우리는 지금 두꺼운 담장으로 둘러싸인 집으로 달리고 있다. 우리는 단 둘이 되는 거다. 내가 네놈을 신문해 주마. 천천히, 천천히 며칠이고 계속해서. 로젠베르크 식으로 말이다. 빌만 식으로, 리젠펠트 식으로 신문해 주마. 네가 우리한테 해준 그대로 말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끝나면 라비크는 차가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다. 엑셀레이터를 늦추었다. 집들, 마을, 개, 닭, 목장의 말들, 목은 느릅거리고 머리는 치켜든 이교도의 켄타우로스 같은 강렬한 생명력. 빨래 바구니를 든채 웃고 있는 여자, 빨래줄에는 알록달록한 옷들이 매달려 나부낀다. 숨겨진 행복의 깃발, 문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는 이 모든 것을 유리벽 너머로 내다보았다.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을 수 없으리만치 멀리 보였다. 아름다움과 평화와 순진무구함으로 가득 찬 풍경.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력하지만 간밤에 일어난 일로 이제 그와는 동떨어지고 이제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되고 말았다. 아무 후회도 없었다.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된 것뿐이었다. 천천히 달리자. 마구 속력을 내 마을들을 지나가면 정지당하기 마련이다. 시계를 보자. 어느새 거의 2시간을 달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었다. 눈에 보인 것은 그가 말을 건네던 얼굴뿐이었다. 생제르맹 공원,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검은색 격자 철책, 그리고 나무들이 늘어선 가로수길, 기대에 마지 않았던 나무가 무성한 공원, 그리고 갑자기 숲이 나타났다. 차는 더욱 차분하게 달렸다. 초록과 황금빛 파도처럼 숲이 나타난다. 왼편으로 그리고 오른편으로 활짝 펼쳐져 있다. 숲은 지평선 위로 흘러넘치며 온갖 것을 감싸준다. 숲속에서 지그재그로 날색에 날아가며 반짝이는 곤충까지도. 땅은 무르고 덤불이 잔뜩 자라 있었다. 길로부터는 제법 떨어진 곳이었다. 라비크는 멀리서도 볼수 있도록 차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나서 삽을 잡고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일은 순조로웠다. 만일 누군가가 와서 차를 발견하더라도 삽을 감추고 무심한 숲속의 산책자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는 시체를 충분히 덮을 만큼 구덩이를 깊이 팠다. 그리고는 그곳까지 차를 몰고 왔다. 시체는 무거웠다. 하지만 그는 땅이 단단해 타이어 자국을 남기지 않을 곳까지만 차를 몰고 와 세웠다. 시체는 축 늘어져 있었다. 시체를 구덩이 있는 곳까지 끌고 와 옷을 찢어 벗기고는 한 군데로 모았다. 생각보다는 간단했다. 벌거벗긴 시체를 눕혀놓은 채 옷을 차 트렁크에 집어넣고는 차를 원래 위치로 몰고 갔다. 차 문과 트렁크를 잠그고 해물을 꺼냈다. 혹시 시체가 발견되더라도 신원이 누군지 모르게 해놓고 싶었다. 이럴 순간 구덩이 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었다. 시체를 내버려 둔 채 차에 올라 떠나버리고 싶은 거센 충동을 느꼈다.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 미터 떨어진 곳의 너도밤나무 줄기에서 다람쥐 두 마리가 쫓고 쫓기고 있었다. 불그레한 털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시체는 부풀러 올라 있었다. 부르스름했다. 그는 기름을 흠뻑 적신 목포로 얼굴을 덮고는 햄으로 두들기기 시작했다. 한번 치고는 중단했다. 아주 둔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이내 두들기기를 계속했다. 잠시 후 목포를 들추어 보았다. 얼굴은 흘러내린 검은 피로 잔뜩 엉겨붙어 분간할 수 없는 덩어리가 되었다. 리젠펠트의 머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이를 악담은 것을 느꼈다. 그러나 리젠펠트의 머리와는 달랐다. 그 친구의 머리는 더욱 심한 상태였다. 그런데도 살아있었다. 오른손에 반지가 있었다. 그것을 빼내고는 시체를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구덩이는 조금 작았다. 무릎을 배 쪽으로 구부렸다. 그러고는 삽으로 흙을 덮었다. 순식간이었다. 흙을 밟아 평평하게 만들었고 삽으로 미리 떠놓았던 때를 그 위로 골고루 입혔다. 때는 잘 입혔다. 몸을 구부리고 보아야만 이 연매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쓰러진 주변의 풀들도 일으켜 세웠다. 해무, 삽, 모포를 옷과 함께 트렁크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되돌아가 다시 한번 천천히 흔적이 안 남았는지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비라도 조금 오고 며칠 동안 풀이 자라면 그만이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죽은 인간의 신발, 양말, 내의, 양복은 조금 덜한 편이었지만 양말과 내복 그리고 속옷은 그것을 입고 있던 사람과 같이 죽어버린 듯 벌써 유령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그것을 손으로 만지거나 수노인 이름이나 상표를 보기가 너무도 싫었다. 라비크는 재빨리 수습했다. 수노인 이름과 상표를 잘라냈다. 그것들을 돌돌 말아 땅에 파묻었다. 시체를 묻은 장소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이었다. 시체와 그것들을 동시에 발견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 거리였다. 차를 몰고 가다 보니 개천이 나타났다. 그는 오려낸 상표를 끄집어내어 종이에 쌌다. 그러고 나서 학회의 수첩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지갑을 뒤졌다. 천 프랑 지폐 두 장, 베를린행 차표, 십 마르크, 주소를 적은 쪽지 몇 장, 그리고 학회의 여권이 들어있었다. 라비크는 프랑스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 밖에 학회의 주머니에서 찾아낸 5프랑짜리 지폐도 몇 장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잠시 기차표를 들여다보았다. 베를린행. 그것을 보고 있자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베를린행이라니? 그는 차표를 찢어 다른 것들과 함께 돌돌 뭉쳤다. 여권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앞으로 3년간 유효한 것이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와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었다. 위험하지만 않다면 망설이지 않고 보관했을 것이다. 여권을 찢어버렸다. 10마르크짜리 지폐도 찢었다. 학회 열쇠, 권총, 그리고 트렁크 보관증은 그대로 두었다. 트렁크를 찾아 파리에서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릴지 어떨지를 좀 더 생각해볼 작정이었다. 호텔 계산서는 찾아내어 이미 찢어버렸다. 그는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도 신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옷 조각을 깔끔하게 태울 수 있었다. 쟤는 개울에다 흩뿌렸다. 그리고 나서는 핏자국이 남아있지 않은지 차 안을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해무와 스패너는 깨끗하게 씻어서 트렁크에 넣었다. 손은 최대한 깨끗이 씻었고 담배 한 대를 꺼내 잠시 앉은 채로 피웠다.
태양은 높다란 너도 밤나무들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 비추었다. 라비크는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 텅빈 기분이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다시 성으로 나가는 길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그는 애인이었던 시비를 떠올렸다. 성은 18세기의 영원한 하늘 아래서 밝은 여름 햇빛을 받으며 흰 빛으로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시빌이 떠올랐다. 그때 이후 처음으로 기억에 저항하고 옆으로 제쳐놓고 억눌러버리고 싶은 기분이 사라졌다. 그는 학회가 그녀를 불러들였던 그날보다 이전의 일이 머릿속에 떠오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났던 공포와 미친 듯이 불안했던 표정보다 더 앞에 있었던 일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었다. 다른 모든 것은 그때의 표정 때문에 모조리 지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통지보다 더 앞의 일은 결코 생각나지 않았다.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 물론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감히 떠올린단 말인가. 그녀를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이 부르르 떨렸고 두 손은 손톱이 되어 가슴을 마구 쥐어 뜯었으며 며칠 동안은 무기력한 복수의 희망이라는 붉은 안개로부터 헤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녀를 떠올렸다. 그러자 몸부림과 경련과 안개가 갑자기 사라졌다. 무언가가 풀렸고 장벽이 제거되었으며 공포로 얼어붙었던 환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몇년 동안처럼 얼어있지 않았다. 일그러졌던 입은 가지런히 다물어지기 시작했고 두 눈은 멍한 상태에서 벗어났으며 석화처럼 창백했던 얼굴엔 부드럽게 화색이 돌았다. 이젠 더 이상 경직된 공포의 마스크가 아니라 다시 그가 알던 시빌이 되었다. 그와 함께 살았고 그 부드러운 유방을 그가 느꼈고 그의 생애 2년간을 마치 6월 저녁처럼 가득 채워주었던 시빌. 지난 날들 저녁마다의 추억이 떠올랐다. 아득히 잊힌 불꽃이 갑자기 지평선 너머에서 나타난 듯 했다. 압착되고 폐쇄되고 피로 엉긴 과거의 문이 이제 갑자기 소리도 없이 가볍게 열렸고 뒤를 이어 다시 꽃밭이 나타났다. 이제 게슈타포의 지하실은 사라졌다. 라비크는 한 시간 이상 차를 몰았다. 파리를 향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생제르맹 건너편 생강 다리 위에서 차를 멈추고 학회의 열쇠와 권총을 강물 속으로 내던졌다. 그러고는 차 지붕을 열고 다시 달렸다. 프랑스의 아침 속을 달렸다. 어젯밤은 거의 잊혀 몇십 년전 일처럼 느껴졌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벌써 흐릿해졌다. 그러나 몇년 동안 묻혀 있었던 것은 수수께끼처럼 되살아나 친근하게 다가왔다. 땅의 균열도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았다. 라비크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공허하고 피곤하고 아무 느낌도 없거나 혹은 흥분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구토를 하거나 무언의 자기 변명을 하거나 독주를 마시거나 흠뻑 취해 모든 걸 잊을 거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과거를 가두었던 자물쇠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고 엉어리가 풀리리라고는 예상치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경치는 미끄러져 지나갔고 포플러 가로수들은 햇빛과도 같은 녹색의 환호성을 올렸다. 양귀비와 들국화가 만발한 들판은 더 넓게 펼쳐졌고 자그마한 마을들의 빵집에서는 신선한 빵 냄새가 풍겨왔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바이올린 연주 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아까 여기를 지날 때 무슨 생각을 했던가?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아니, 아득한 옛날에 그 유리벽, 격리되었던 느낌은 지금 어디로 갔는가? 떠오르는 아침 햇살의 안개처럼 흩어졌는가? 문간 계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도 다시 보였다. 햇살 아래 잠든 고양이와 개, 바람에 나부끼는 알록달록한 세탁물들, 그리고 목장의 말들. 여자는 아직도 빨래 집게를 손에 든채 잔디밭에 서서 기다란 빨랫줄에 네일을 널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자기도 저런 세계에 속한다고 느껴졌다. 지금은 몇년 전보다도 더욱 그렇게 느꼈다. 무엇인가가 자기 속에서 녹아 부드럽고 축축하게 솟아올랐다. 타버린 밭이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흔들거리며 위대한 균형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는 차 안에 죽은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균형의 상태가 놀라서 달아날까 봐 감히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싸고 점점 커져갔고 진주 방울들처럼 오르락내리락 했다. 가만히 앉아있긴 했지만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것은 느껴졌고 그것이 마침내 다가온 것을 알았다. 그는 학회의 그림자가 자기 곁에 앉아 자기를 노려보리라고 예상했었다. 그런데 보니 살아있는 자신의 몸뚱이가 바로 자기 곁에 앉아있었고 그것이 돌아와 자기를 지켜보았던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치켜든 채 말없이 그리고 가차없이 요구하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던 두 눈은 이제 감기었다. 이 두 눈은 시비의 두 눈을 가리킵니다. 하소연했던 두 눈은 이제 감기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화가 감돌았고 공포에 차 앞으로 뻗었던 두 팔은 마침내 아래로 내려졌다. 학회의 죽음은 시비의 얼굴에서 죽음을 몰아내었다. 한순간 그 얼굴은 생생하게 살아났으나 서서히 얼음푸대졌다. 마침내 그 얼굴은 평안을 얻었고 다시 가라앉았다.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않으리라. 포플로와 보리수들이 그것을 조용히 묻어버렸다. 그러고 나서는 여름과 꿀벌들의 웅성거림, 분명하고 억세고 너무나도 뚜렷한 피로감만 남았다. 너무 많은 밤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이젠 아주 오랫동안 자거나 아니면 다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풍슬의 거리에서 탈부를 세웠다. 엔진이 조용해지고 차에서 내린 순간 얼마나 피곤한지를 느꼈다. 차를 달리던 동안의 몽롱한 피로가 아니라 공허하고 텅 빈, 오직 자고 싶을 뿐인 그런 피로였다. 앙테르 나셔널로 걸어갔다.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목덜미에 비친 햇살이 대들보처럼 느껴졌다. 프랭스 드갈의 방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났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도 지쳐 나중에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겨우 기운을 차려 택시를 잡아타고 프랭스 드갈로 갔다. 계산을 했고 하마터면 트렁크를 가져오게 하는 것도 잊을 뻔했다. 그는 차가운 홀에서 기다렸다. 오른쪽 바에 앉아 몇 사람이 마티니를 마시고 있었다. 하마터면 포트가 오기 전에 잠들 뻔했다. 포트에게 팁을 주고 택시를 탔다. 동부역으로 갑시다 하고 그가 말했다. 문지기와 포트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라부에티 거리 모퉁이에서 택시를 세웠다. 한 시간이나 틀렸군 하고 운전사에게 말했다. 너무 빠른 걸 저 술집 앞에서 내려주시오. 그는 차비를 지불했고 트렁크를 들고 술집까지 가서 택시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다른 택시를 타고 앙테르 나셔널로 갔다. 아래층엔 어린 보이 혼자 졸고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12시였다. 여주인은 점심 식사 중이었다. 라비크는 트렁크를 자기 방으로 들고 갔다. 옷을 벗고 샤워기를 틀었다. 오랫동안 꼼꼼하게 씻었다. 그러고는 알코올로 몸을 비벼댔다. 한결 시원해졌다. 그는 트렁크에 물건들을 집어넣고 차곡차곡 정리했다. 새 내의와 다른 옷을 입고 모로소프의 방으로 내려갔다. 지금 막 자네한테 가려던 참이네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 프랜스 드갈에서 함께해. 그는 입을 다문 채 라비크를 가만히 쳐다봤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모로소프가 그를 쳐다보았다. 끝났어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묻지 말게 자고 싶어. 필요한 건 없나? 아무것도. 모든 게 끝났네. 운이 좋았어. 차는 어디에 있지? 퐁슬의 거리에. 모든 게 잘 됐어. 그 밖에 할 일은? 없어.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군. 자고 싶어. 나중에 내려올게. 좋아. 그 밖에 할 일은 없단 말이지? 없다니까?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이젠 없어, 보리스. 간단했어. 잊은 건 없겠지? 없을 거야, 없어. 지금은 대시 못 볼 수 없어. 우선 자야 해. 나중에 하자고? 자네는 여기 있을 텐가? 물론이지.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라비크는 자기 방으로 되돌아갔다. 갑자기 두통이 심하게 일었다. 잠시 창가에 서 있었다. 아래층에서 피난민 비제노프의 백합꽃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건너편은 공허한 창문들이 달린 잿빛 벽이었다. 모든 게 끝났군. 정당하고 옳은 일이었어. 그렇게 되어야 했어. 하지만 이제 끝났고 더 할 일은 없어. 내일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 창밖으로 오늘이란 날은 가파르게 떨어졌다.
그는 옷을 벗고 다시 몸을 씻었다. 두 손을 알코올에 담갔다가 꺼내 말렸다. 손가락 마디들이 팽팽해졌다. 머리는 무거웠고 뇌수가 머릿속에서 느슨해져 이리저리 구르는 것 같았다. 그는 주사기를 끄집어내 창가 글상 위에 놓인 작은 전기 주전자로 끓였다. 물은 한동안 부글부글 끓었다. 그것을 보고 있자니 그 시냇물이 생각났다. 시냇물만. 그는 앰플 두 개의 머리를 부러뜨렸고 물처럼 맑은 약물을 주사기로 빨아올렸다. 자기 몸에 주사를 놓고 침대에 누웠다. 잠시 후 낡은 잠옷을 가져와 몸을 덮었다. 12살 먹은 소년이 되어 성장과 청춘의 기이한 고독 속에 지친 채 홀로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황혼 무렵에야 눈을 떴다. 창백한 분홍빛이 연이은 지붕들을 덮고 있었다. 아래층에서 비제 노프와 골드베르크 부인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낮잠에 익숙하지 않던 사람이 오후 내내 낮잠을 잔 기분이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벼랑간에 자살을 할 준비가 된 사람 같은 기분이었다. 이럴 땐 수술이라도 하고 싶군.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환자를 말이다.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갑자기 미칠 듯한 허기를 느꼈다. 두통은 사라졌다.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모로소프는 셔츠만 걸친 채 자기 방 탁자에 앉아 장기 묘수풀이 문제를 풀고 있었다. 방 안은 썰렁했다. 한쪽 벽에는 제복이 걸려 있었다. 한쪽 구석엔 성상이 모셔져 있었고 그 앞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또 다른 구석엔 사모바르가 놓인 탁자가 있었고 이 사모바르는 물 끓이는 러시아제 기구죠. 사모바르가 놓인 탁자가 있었고 세 번째 구석엔 현대식 냉장고가 있었다. 모로소프가 자랑하는 사치품이었다. 그 속에 보드카나 식료품, 찬 맥주 같은 것을 보관했다. 침대 앞으로는 터키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모로소프는 아무 말도 없이 일어섰다. 유리잔 두 개와 보드카 병을 집어와 잔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는 스보브카 하고 말했다. 라비크는 탁자 속으로 가서 앉았다.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아 보리스. 엄청 배고파. 좋아, 식사하러 가세. 우선은 모로소프는 냉장고를 뒤져 러시아식 검은 빵, 오이 피클, 버터, 그리고 작은 깡통에 든 캐비어를 꺼냈다. 우선은 이걸 들게. 이 캐비어는 쉐라자드 주방장의 선물이야. 믿을 만한 물건이지? 보리스, 하고 라비크가 말했다. 쇼는 그만하게. 난 그놈을 오시리스 앞에서 만나 숲속에서 죽이고 생제르망에다 묶고 왔어. 아무한테도 안 들켰나? 아무도 오시리스 앞에서도. 아무 곳에서도? 숲속에서 한 사람이 풀밭을 건너와서 일이 다 끝났을 때 말이야. 놈을 차 안에 넣어두었을 때였지. 자동차와 구역질을 하던 나밖에 못 봤어. 잔뜩 취했거나 속이 거북했던 것으로 보였겠지. 별다른 장면도 아니었어. 놈의 물건은 어떻게 했나? 파묻었어. 상표는 잘라내 놈의 서류와 함께 태웠지. 놈의 돈과 북부역에 맡긴 수화물 보관증은 아직 가지고 있고 놈은 호텔에서 벌써 계산을 하고 나왔었고 오늘 아침에 떠날 예정이었어. 저런, 운이 좋았군. 핏자국은? 없어. 피는 거의 안 나왔어. 플랭스 드갈의 내 방은 비워주고 왔지. 내 물건들은 다시 여기로 가져왔고 여기서 놈과 알던 자들은 놈이 떠났다고 생각할 거야. 이제 놈의 집만 찾아오면 이제 여기에 놈의 흔적은 아무것도 없는 걸. 베를린 내에서는 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테고 그러면 이쪽으로 문의할 걸세. 놈의 물건이 여기에 없다면 어디로 갔는지 알 리가 없지. 알게 될 거야. 놈이 침대간 표를 사용하지 않았으니 말이지. 태워버렸겠지? 물론. 그럼 수화물 보관증도 태워버리게. 수화물계로 보관증을 붙이고 짐을 베를린이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건 어떻겠나? 수취인 부담으로 말이야? 마찬가지야. 보관증은 태워버리는 게 좋아. 너무 완벽하게 해놓으면 지금보다 더 의심을 살 수가 있어. 놈은 단순 실종이야. 파리에선 종종 있는 일이지. 조사를 할 거고 잘하면 놈이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는지 정도는 드러나겠지. 오시르스였지? 거기에 들렀었나? 그래, 1분 정도. 나는 놈을 봤지만 놈은 나를 못 봤어. 그러고는 밖에서 놈을 기다렸지. 아무도 우리를 못 봤어. 그 시각에 누가 오시리스에 있었는지 조사할지도 몰라. 롤랑드는 자네가 거기 왔었다는 걸 기억해낼 거야. 나는 종종 그 집에 가네. 그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도 자네가 조사를 받지 않는 편이 낫지. 증명서가 없는 피난민 아닌가? 롤랑드는 자네가 사는 곳을 알고 있나? 아니, 베브의 주소는 알긴 하지만 그는 공인 의사가 아닌가? 그리고 롤랑드는 며칠 내로 그곳을 그만둔대.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게 될 거야. 모로소프는 자기 잔을 가득 채웠다. 라비크, 내 생각으론 자네가 몇 주 동안 사라지는 게 좋겠어? 라비크가 그를 빤히 쳐다봤다. 말은 쉽지만 보리스, 어디로 간단 말인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좋아. 카안이나 도빌로 가게. 요즘은 그쪽으로 많이들 가니까. 사람들 속에 숨어버릴 수 있어. 앙티브 쪽으로도 괜찮아. 그곳은 자네도 잘 아는 곳이고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을 테니 말이야. 나중에 경찰이 증인 조사를 하려고 자네에 대해 물었는지 어땠는지는 베브나 롤랑드한테 언제든 알아볼게. 라비카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제일 좋은 건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사는 거지. 아니야, 이번엔 달라. 라비카가 모로소프를 가만히 쳐다봤다. 도망가지 않겠어. 그냥 여기 있겠네. 그게 나의 운명이야. 이해하게. 모로소프는 대꾸하지 않았다. 우선 수화물 보관증을 태워버리게 하고 그가 말했다. 라비크는 주머니에서 보관증을 꺼내 불을 붙이고 재떨이 위에서 태웠다. 모로소프는 구리 재떨이를 집어들고는 얇은 재를 창문 밖으로 털어버렸다. 자, 끝났어. 이제 노모의 물건은 가진 게 없나? 돈이 있네. 보여주게. 모로소프는 돈을 살펴보았다. 아무 표시도 없었다. 이런 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피난민 구호기금에 보낼 거네, 익명으로. 내일 바꾸어서 두 주 후에 보내. 좋아. 라비크는 지폐를 집어넣었다. 돈을 접으면서 그는 자기가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그는 두 손을 흘끼 내려다보았다. 오늘 아침에 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했던가? 그는 갓 구운 검은 빵을 또 한 조각 집었다. 어디 가서 식사할까? 하고 모로소프가 물었다. 아무데나. 모로소프가 그를 쳐다보았다. 라비크는 미소를 지었다. 그가 미소를 지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보리스, 하고 그가 말했다. 신경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사람을 쳐다보는 듯한 그런 간호사 같은 눈으로 나를 쳐다보지 말게. 나는 짐승 한 마리를 없앴을 뿐이야. 이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로 당해도 마땅할 놈일 말이야. 나는 실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인간들을 몇십 명 죽이고도 훈장을 받았을 때 그들을 정정당당한 전투에서 죽인 것도 아니었지. 몰래 숨어들어가 잠복해 있다가 아무 낌새도 못 차리는 사람들을 뒤에서 죽였던 거야. 전쟁이란 그런 것이었고 그게 명예였지. 잠시 동안이긴 하지만 찝찝한 것은 내가 놈의 얼굴에다 대고 미리 한마디도 해주지 못했다는 거야. 멍청한 바람이긴 하지만 말이야. 어쨌거나 놈은 골로 갔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힐 수는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을 잤어. 이젠 아득한 옛일 같군. 신문에 난 기사를 보는 듯한 기분이야. 좋아. 모로소프는 상의의 단추를 끼웠다. 자, 나가세. 뭘 좀 마시고 싶어? 라비크는 얼굴을 들고 쳐다보았다. 자네가? 그래, 내가 말이야. 하고 모로소프가 말했다. 내가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였다. 오늘 처음으로 내가 늙었다는 느낌이 드네.